대구대학교가 경상캠퍼스 성산로 광장에서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공동주최로 2023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10개국 2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본선에 진출해 독도를 주제로 뮤지컬을 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한국어 경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대구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뮤지컬 동아리가 완성도 높은 축하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남대와 경기대 학생들로 구성된 윤슬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대전대 팀인 독도어부들과 대구대 팀인 독도수비대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흐마드 전 학생은 이번 대회를 위해 동료들과 많은 노력을 했고 울릉도, 독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탐방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훈 대구대 다문화 사회정책연구소장은 독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이며 울릉도, 독도 탐방까지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글로벌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상팀을 포함해 이번 본선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울릉도, 독도 문화 탐방을 진행하고 앞으로 독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됩니다.